일단은 새로 가죠. 네, 플로우를 하나 생성해 주시고요. 플로우는 흰색으로 할게요. 재질 하나 만들어 주시고, 더블 클릭, 컬러 흰색으로 해서 플로우에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큐브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근데 되게 얇게 만들 거라서, 사이즈 X는 내비두고, Y를 10cm로 할게요. 되게 얇게. 네. Y를 10cm로 해서 얇게 보고요. 그다음에 좀 공기 저항을 조금 덜 받게 필레를 체크해 주시고 필레 레디우스를 한 3cm 정도 해볼게요. 자, 일단 얇은 판넬처럼 이렇게 만들었고요. 위쪽으로 좀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다가 일단 물리적인 힘을, 이제 중력을 줘볼까요? 큐브는 오른쪽 클릭, 시뮬레이션에 리지드 바디. 플로어도 시뮬레이션을 줄수 있죠? 거기서 콜라이더 바디. F8 하시면 그냥 이게 일단 기본은 그냥 뚝 떨어져요. 네, 뚝 떨어지는 상태고. 약간 큐브를 0프레임에서 조금만 더 올릴게요. 아까 잠깐 열어보다 말았는데, 그 시뮬레이션의 파티클에 가면은 그 윈드가 있어요. 윈드를 선택해 보시고요. 여기가 지금 프로펠러 같은 게 나왔죠? 앞쪽으로 조금 이동을 하고, 약간 위로 좀 올릴게요. 여기 이제 바람의 방향. 여기 지금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아냐면은, 그 노란색 화살표가 있잖아요. 요게 지금 바람이 불 방향이고요. 윈드 스피드를 한 50으로 해볼게요. 일단 F8 재생하시면은 얘가 뒤로 어우 이렇게 날아가요. 바람을 받아서 이렇게 어우 너무 세죠? 윈드 스피드를 한 30으로 조금 낮추고 다시 F8 보시면 이렇게 조금 앞쪽으로 땡길까요? 네, 큐브를 그 윈드에 조금 가깝게 네, 앞쪽으로 좀 가져올게요. 자, 얘가 이 정도로 시작해요. 지금 얼마큼 날아간다 떨어지는지 한번 보시고요. 자, 타임라인은 150프레임으로 늘려서 볼게요. 자, 몇칸 정도 날아갔다 떨어지는지 보시면은 네, 거의 지금 한두 칸도 못 가는 것 같은데요. 작은 한 칸이 1m니까 금방 떨어지죠. 얘를 무게가 있는 물체로 인식해서 그렇고요. 한 플라스틱 정도. 큐브에 적용되어 있는 그 다이나믹 태그 선택을 해보시고요. 네, 거기에 리프트가 있어요. 리프트를 50으로 올려주면은 네, 조금 더 멀리 가. 오우, 예, 오우 여기까지 가요. 오우, 종이 비행기 알죠? 종이 비행기 만들 수 있어요. 자, 타임라인을 210으로 더 늘려서 볼까요? 예, 짠, 촤, 바람 타고 훨훨 날아가죠. 이렇게. 예, 저기쯤에 떨어진다. 이렇게, 오, 이렇게 날아가요. 이걸 종이 비행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리프트를 한 90으로 더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네, 양력이에요, 이거는. 비행기가 날아갈 때 양력을 받아서 뜨죠? 이렇게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비행기 날개를 설계를 못해서 그런데, 물체를, 비행기 날개는 위쪽이 약간 볼록하잖아요. 그래야 그쪽으로 기압이 낮아지면서 비행기를 끌어올리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네, 물체가 안 떨어지고 계속 떠 있게 할수 있어요. 네. 네, 물론 이제 바람을 막고 있을 때 얘기지만, 멀리 가면 이제 바람이 약해지니까 떨어지겠죠. 네, 그게 리프트예요. 양력. 드래그는 저항인데, 드래그를 50으로 올리면은, 얘가 약간 방향이 조금 이제 좀 틀어질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를 올리면 약간, 뭐랄까, 방향이 조금, 이렇게, 저항이 생기면서 방향이 약간 틀어져 가지고 멀리 가진 않아요. 네. 드래그를 90 정도 주면은 네. 이렇게 결과적으로 좀 떨어지는 시간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드래그를 올려주면은 좀 이렇게 바람을 타고 가진 않죠. 이제 천천히 떨어지긴 하지만 리프트는 올려주면은 좀 멀리 날아가게 되고요. 드래그는 한20 정도로 낮춰서 보시면은 자 멀리 이렇게 날아가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요 드래그랑 리프트 보고 있는데 네. 네, 여기 지금 2페이지 에어로 다이나믹 요거에 대한 거 하고 있고요. 네. 공기 역학에 관련된 옵션들이죠. 그럼 만약에 지금 얇은 큐브를 가지고 했는데, 얇은 거 아니고 다른 물체일 때 어떨까? 뭐, 캡슐을 해볼게요. 캡슐 하나 만들어 보시고요. 자, Z축으로 놓을게요. Z축으로 하고, 네, 위치를 조금 오른쪽으로 해서 위로 올려볼게요. 지금. 자, 네, 지금 0프레임에서 위치를, 요, 지금, 큐브 판넬 우측에다 놔보시고요. 좀 비슷한 높이로 놓고, 크기를 조금 줄일까요? 레디우스는 한 30, 35. 하이트는 160. 네. 네, 한 180 정도? 오케이. 자, 이러한 이제 물체인데, 여기다 똑같이 속성을 줘볼게요. 큐브랑. 그럼 요 태그, 큐브에 적용되어 있는 다이나믹 태그를 컨트롤 드래그해서 캡슐에다가 복사를 해주시고요. F8 재생하시면 예, 똑같이 날라가요. 예, 먼저 떨어지죠. 이렇게 지금 캡슐이 물론 이제 뒤로 가는 속도는 비슷해요. 바람을 받고 있으니까. 예, 둘다 바람을 받고 있으니까 뒤로 가긴 하는데, 자,
지금 캡슐에 리프트랑 리프트 90이에요. 큐브도 리프트 90이에요. 동일하지만 캡슐이 왜 빨리 떨어지냐면은 이 디자인도 영향을 준다는 거. 디자인이 바람을 잘탈수 있게 얇고 넓게 만들어야 잘 탄다는 거. 그거를 지금 여러분이 잘 관찰해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바닥으로 그냥 뚝 떨어질 수 있게 그냥 둥그런 물체로 하시면은 물론 뒤로 조금 날아가긴 하겠지만 금방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 리프트라는 거는 이 모델링 자체를 바람을 잘탈수 있게 디자인을 하면은 이 속성이 더 영향을 잘 받아요. 더 멀리 가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이장 같이 얇게 해서 만드시면은 그게 날리는 모션을 할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여기 있는 속성을 숫자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 우리가 자연 공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특성으로 생각하시면은 금방 이해가 돼요. 똑같이 바람이 불어도 얇고 면적이 넓은 것들은 그 벽에 붙어 있는 그 패널이나 간판 같은 거는 막 날아가잖아요. 떨어지고. 근데 벽은 그냥 바람 불면 밑으로 쓰러지죠. 날아가지 않고. 그게 다 이제 면적과 질량의 관계. 여기서도 그게 똑같이 구현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패널이나 그런 판넬 같은 거막 날리는 모션. 그런 얇은 물체들은 멀리 바람을 타고 가는 거지. 그럼 뭐 비행기 날개 같이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글라이더 같은 것도 날아가는 것도 표현을 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윈드 다시 선택해서 속성 좀더 보죠. 자, 스피드로 기본 풍속을 잡고요. 난기류를 바람이 조금 무작위로 하겠다 그러면 터뷸런스를 주시면 돼요. 터뷸런스 한50 정도 주시면은 바람이 이제 빨랐다 느렸다 하면서 속도 차이가 생기게 되고요. 지금 50 정도 줬는데 그래서 약간 날아가는 게 좀 뭐랄까 속도가 조금 불안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좀 기울어지게 되고 한 90까지 올리면은 이제 동작이 이제 또 불균형해지죠. 좌우가 기울어지는 거는 바람의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펠러를 보세요. 프로펠러가 빨리 돌다, 느리게 돌다, 빨리 돌다, 느리게 돌다. 뭐 그런 지금 느낌을 표현해주고 있고요. 터뷸런스가 0이면은 바람이 일정하게 부는 거고요. 스케일은 이제 공간. 이게 난기류가 부는 공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이 1000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터뷸런스 프리퀀시는 올려주면은 그 변화가 더 빨라져요. 풍속의 변화가 더 자주 발생되는 비율이 더 커지는 거고. 이거는 이제 모드는 바람의 어떤 수학적 연산 방식, 뭐 엑셀레이션, 포스, 에어로다이나믹 윈드, 뭐 약간의 이거 옵션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에어로다이나믹 윈드가 훨씬 더 많이 날아가요. 약간 그런 글라이더나 날아가는 그런 비행기, 아니 비행 뭐지? 종이 비행기 이런 느낌은 요 윈드로 하시면 더잘탈것 같아요. 엑셀레이션은 이제 기본 사항이고, 폴스는 좀 가속을 주는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밀어줘요. 바람이 계속 밀어주는 느낌. 어디까지 가나요? 저까지 날아가네요.
펄스로 하시면은 되게 멀리까지 힘이 쭉 전달돼요. 자, 뭐 약간 이제 요세 가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엑셀레이션은 좀 멀어지면은 바람의 힘이 이제 약해지죠. 일단 정지. 네, 시뮬레이트에도 여기도 이제 뭐 파티클이 있는데요. 이건 에미터가 있고 여러 속성들이 있어요. 여기는 속성들 사실 다이나믹하고 연동할 수도 있고 에미터도 이제 복제하는 방법인데 이거 이제 끊임없이 복제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물리적인 속성을 또 부여해 볼수 있어요. 이번 주뭐 계속 다이나믹하고 이쪽 에미터 쪽 계속 좀 살펴볼 거고요. 자 이제 뭐 어제 오늘 좀 해봤지만 뭐 이제 하나하나씩 할 때마다 응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점점점 더 늘어날 거고요. 뭐 이런 거에도 이제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바람을 줘서 뭐 이렇게 바람에 더 날리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해 볼수 있고요. 자, 다이나믹과 윈드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